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첫 번째 게스트세요. 저희 팟캐스트의 첫 번째 게스트시고, 그래서 뭐 일단 간단하게 카메라에 대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하자의 첫 번째 영광스러운 첫 번째 게스트로 나오게 된 23살이죠. 23살이죠, 아직. 23살 김현목이라고 합니다. 건호 형 학교 후배고 스페인어 선생님으로서 제가 제자로서 형님과는 2년 좋은 인연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목 씨는 저 카메라는 네. 외부인이다. 그러니까 저희랑 모르는 사람인데 저희 얘기를 엿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눈길을 굳이 안 주셔도 되고요. 오케이. 그냥 사실 이 팟캐스트의 좀 주된 제가 어떤 그림이 좀 네. 자유롭고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아우, 완전 제 스타일. 자유로운 편안하게. 스타일. 그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조금 얘기를 했으면은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서 네. 최대한 카메라 신경 안 쓰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저 형님이랑 그냥 평소 얘기하듯이 그쵸 그쵸. 저 특유의 그 가벼운 톤으로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어린 시절의 꿈은 뭐였는지. 어린 시절의 꿈. 네. 네네. 진짜 어렸을 적에는 NBA 가는 게 NBA 그 농구요? 농구. NBA 가는 게 꿈이었었죠. 그게 한몇살 때쯤? 근데 이게 좀 창피하지만 이 기간이 좀 깁니다. 저는 공부한답시고 외고를 들어갔지만, 형님도 그쵸 아시듯이. 그쵸 그쵸. 외고를 들어갔지만서도 사실상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NBA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어요. 네. 진짜요? 아니, 그냥 철이 없었던 거죠. 아 근데 진짜로 믿고 있었어요? 네. 난 진짜, 부평공원 같은데, 저희 네. 부평공원이라고 인천 길거리 농구의 성지 있거든요. 가끔씩 막 꿈에도 나왔어요. 길거리 농구를 막다 죽여버리면은. 갑자기 2m 할아버지 와가지고. 진짜요? 농구 해볼 생각 있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택도 없는 소리였죠. 아니, 멋있는데요? 오히려 뭔가, 낭만 있고. 그게 더 약간 낭만 있고, 네. 남들은 다 그때 공부하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혼자 공부는 하지만 머릿속에? 정신 나간 놈이었던 거죠.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몇 아, 살 네. 때부터 그럼 농구 선수 하고 싶었어요? 저는 한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워낙 2학년? 그럼 좋아했었어서. 진짜 오래됐네요. 진짜 근데 오래됐죠. 왜 그걸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부모님은 일단 아무래도 솔직히 대부분의 부모님도 그러시지만 그죠. 일단 운동선수라는 게 일단 사실 잔인하다면 진짜 잔인할 정도로 안 풀리면 안 풀리잖아요. 그죠, 그죠. 형님도 아시다시피. 그죠. 그것도 그렇고 일단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부모님은 약간 이렇게 이제 부모님, 저희 부모님 정말 사랑하지만 네.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셨죠. 가스라이팅. 엄마가 고등학교 때 가도 늦지 않아. 일단 공부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때 해보자. 네가 진짜 잘하면 부평공원에서 스카우트 올 거다. 저는 역시 그럴 리는 없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진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네요, 부모님은. 근데 저는 부모님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개인의 미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것도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약간 NBA가 될수 있는 인재를 놓친 걸 수도 있지 않나.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 그죠. 있죠. 그러면, 뭐, 과거에 직업이나 현재 하고 계신 일은 지금은 뭐 휴학생이니까 뭐예요? 사실상 뭐 백수라고 해도 되죠.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휴학을 한 네. 상태고. 휴학하고 지금 뭐 자격증 공부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잘 쉬고 있습니다. 네. 그쵸. 그러면은 뭐 직업을 가진 적은 없는 거고, 아직. 그쵸, 뭐, 알바 빼고서는. 알바는 무슨 알바 했어요? 알바도, 뭐, 저가 생긴 건 이렇지만, 네. 키즈 카페 알바라든지. 아니, 왜 그러세요? 키즈 키즈 카페. 카페 알바. 애들이 저 엄청 좋아했습니다. 키즈 카페 알바하고, 운 좋게 이제 또, 저 농구 가르쳐줬던 학원 선생님께서 네. 저를 이렇게 소개를 잘 해주셔서, 농구 이제 초등부 애들 뭐 가르치는 것도 했었고, 좀 애기들이랑 많이 연관이 있네요. 말하다 보니까 그런 근데 거죠. 예. 애기들 좋아해요? 아니 근데 정신 수준이 맞으니까 뭐 애들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뭐 예.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금 휴학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 그럼 많죠. 좀 취미나 요즘 뭐 네. 취미라던가 아니면 관심사. 관심사, 네. 뭐, 휴학 내내 뭐, 운동? 뭐, 아, 그래요? 운동하는 거랑 하고 아무래도 저도 이제 대학교 졸업이 눈앞이니까 형님이랑 했던 스페인어 자격증 시험도 그렇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자격증 뭐, 따고 있습니다. 아, 자격증도 따고, 네. 운동하고. 네. 운동은 어떤 운동 많이 하세요? 운동은, 뭐, 헬스죠? 뭐, 헬스 매일 하는 거랑. 원래 이제 학교에 다니면 이제 동아리 때문에 네. 농구도 이제 일주일에 많으면 뭐 두세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했었는데, 아, 요즘에 그런 띠박질을 못한게 좀, 살이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아, 진짜. 예. 네. 살이 좀, 이번 겨울에 많이 아, 증량이 된 많이 상태로. 쪘죠. 많이 아, 쪘죠. 그래요? 지금 혹시 몸무게 공개 가능한가요? 네. 아니, 저는 뭐, 아, 장난입니다. 아이고, 장난이고. 80kg. 80kg 정도. 아이고, 예, 오, 뭐. 진짜 많이 찌셨네요. 많이 찌셨네. 아니, 저는 근데 맘먹으면 2주면 뺍니다. 아, 뭐, 그쵸. 예. 그죠. 뭐또 농구하고 아, 그럼요. 유산소 좀만 하면은 빠지니까. 그럼요. 예. 그러면 그 헬스는 주 네. 몇회 가세요? 보통 한, 뭐, 5회에서 6회? 5회에서 6회. 예, 5회에서 6회 가는데, 이제, 뭐, 그때 자격증 시험 임박한 그런 주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번 갈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뭐 5회에서 6회 갑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헬스를? 뭐, 물론 저도 5회에서 6회 정도 가긴 하는데, 이제 또 약간 개인마다 그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묵 씨는 왜 열심히 하시는지. 글쎄요, 이 운동, 이제 농구 같은 거는 제가 진짜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상대방이랑 이제 경쟁하는 거랑 해서 뭐 이기고 골 넣고 그죠. 그, 이제 단어가 좀 그렇지만 그 뽕맛에 하는 건데, 네네. 그 맛에 하는 건데, 네. 헬스는 네. 죄책감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죄책감. 이거를 안 가면 네. 하루가 이제, 아, 오늘 왜 이렇게 그지같이 다르지? 약간 아, 진짜요? 근데 이게 중독 같아요. 좋아서 그게 중독보다, 안 갔을 때, 그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가게 맞아요. 되면. 아, 근데 뭔지 알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래서 뭐가 있냐면, 오후에 가는 것보다 오전에 가는 게 좋더라고요. 아, 더, 아, 뭔가 그죠. 약간 시작을 잘한 느낌이 들어요, 하루를. 그죠. 맞아. 그래서 밤에 갈 때는 그낮 기간 동안 뭔가 숙제를 안 한? 그러니까 뭐 낮에 할, 갈, 네, 뭔가 맞아요. 할게 있는데 안한 느낌인데, 아침에 가면은 그냥 그 하루가 뭔가 좀, 하고 조용하잖아요, 낮에. 그쵸, 그쵸, 그쵸. 요즘 같은 때는 또 진짜 좋은 게, 바가 차가워. 바가 새벽 동안 아무도 안 만져서, 그 바를 만지면 바가 차갑다고. 그게, 아, 그게 그렇게 좋대요. 맞네. 맞아요. 그러네요. 바가 차가워. 바가 그게 너무 차갑다. 좋아. 그러네요. 혹시 그러면 운동 스타일은 어때요? 막 이렇게 근비대만을 그러면 목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진짜 힘 아니면은 뭐 뭐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지. 저는 사실 아무래도 뭐 배운 적은 없다 보니까 다 야매다 보니까 아, PT를 받은 적이 없어요? PT를 받은 적이 없죠. PT를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네. 사실 그때그때 그때도 그때 꽂히는 그 몸매를 그냥 따라가요. 예. 아. 갑자기 이제 마동석 형님. 아, 너네 죽었다. 하고 이제 한두 개만 하는 그렇게 하다가 뭐 갑자기 UFC 선수 몸 봤는데 완전 예술인 거야. 그죠, 그럴 그러면 수 이제 그때는 이제 UFC 선수들 뭐 운동 영상 찾아봐요. 그리고 선수들은 막 이상한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헬스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운동의 이렇게 웨이트도 하다가 갑자기 뭐 고무줄 하고 이렇게 축축축 이렇게 그죠. 막 스텝 빠르게 밟고 뭐 이런 것도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근데 헬스장에서 그런 거막 따라하다가 혼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때. 진짜 약간 하이브리드의 좀 느낌이. 예. 네, 근데 좀 근데 그런 게좀또 괜찮더라고요. 그죠. 뭐 사실 운동이랄 게 어떤 그게 없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야 하는 길이 딱한 군데다 이게 아,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마다 원하는 어떤 몸의 쉐입도 다르고 본인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운동 방식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 누가 옳다 어떤 몸이 제일 좋은 몸이다 이런 것도 저는 좀 그죠.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모든 운동에 다 도움이 되는 몸을 갖고 싶어요. 근데 저도 그건,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농구는 잘 못해요. 네. 근데
농구를 하던, 축구를 하던, 뭐 헬스를 하던,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해도 조금 그 운동에 도움이 되는. 그죠, 그죠. 그런 몸이 좀, 그런 몸을 갖고 싶네요. 그죠. 저도 뭐 운동 좋아하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막 커지는 것보다도, 이렇게, 진짜 격투기 선수 몸처럼. 맞아요. 근육이 많지만 날렵한. 그쵸. 그게 있어야 돼. 그게 낭만. 둘 다 잡아야 돼. 그럼 격투기 선수 중에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몸, 혹은 가장 워너비 몸. 몸만 봤을 때요? 몸만 봤을 때. 아, 몸만 봤을 때는 지금 그, 라이트급 챔피언. 이슬람 마카체프 몸이. 마카체프. 마카체프 몸이. 맞아요. 와, 근데. 근데 힘이 엄청 센 파이터잖아요. 그쵸, 그쵸. 완력으로 하는 파이터인데. 그쵸, 그쵸. 몸이 어떻게, 원래, 원래 그렇게 힘이 세면. 그쵸. 몸이 이렇게 좀 투박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몸이 너무 이쁜데 힘도 그렇게 세니까. 그쵸, 그쵸. 맞아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쁘죠. 저는, 몸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파이터는. 좀 아무래도 흑인 선수들이 좀 전 예쁜 것 같아요. 그죠. 뭐 우스만이나 아 우스만 아니면 리온 네. 에드워즈. 어 에드워즈 몸 장난 없죠. 에드워즈 몸 장난 없죠. 에드워즈도 네. 아 몸이 네. 상당하더라고요. 무슨 운동을 약간 NFL 느낌이 약간 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몸이 그 둘이 약간 저는 좀 굳이 되고 싶다 이게 좀 있더라고. 아니 그 둘은 진짜 그 거죽이 얇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더 선명하게 튀어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죽이 얇은 것 같은데 약간 자연 태닝 네. 자연 태닝의 그런 효과가 네. 있으니까 좀 그러지 않나. 어, 몸 진짜 멋있죠. 그러면은 지금 약간 운동도 좋아하시고 뭐 네. 약간 쾌활하시고 네. 이런데 본인의 성격이나 성향은 좀 어떻게 되는지. 성격? 네.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좀 약간 예, 예,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저랑 근데 좀 이제 뭐랄까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제3자를 만났을 때 친해지는 거는 네. 진짜 잘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뭐 그래 너도 같이 놀자 뭐 이런 거 이렇게 잘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근데 제 바운더리를 좀 또 따로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친해지는데 네. 진짜 친한 애들 네다섯 명은 이제 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에서 할 때는 그쵸, 잘하죠. 그렇죠, 그렇죠. 다 둥글둥글 잘 지내는데 그쵸, 그쵸.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저를 보고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좋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제가 말 둥글둥글 이렇게 잘하고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제 성격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제 못 났거든요, 얘가. 그래요? 네, 제 제일 친한 친구 세네 명한테 있을 때는 이제 친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고. 아, 네. 더 편하게. 네. 그냥 남들한테는 근데 이제 막, 제가 뭐 이거 바꾸고 싶다 이런 게 있어도, 그러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맞춰가는 스타일인데, 저랑 진짜 친구들이랑 했을 때는, 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까지 제가 뭐 이렇게 왈부왈부할 그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혹시 약간 소극적인 성향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좀, 근데 애들은 절대 믿지를 못하는데, 네. 저는 제가 아이 성향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이 성향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이제 막 너가 아이면 어떡하냐 말도 그죠? 안 된다. 그럼 이제 걔네들은 이제 너는 나랑 친하지 않은 거야. 맞아. 아 근데 그런 게 아니까 느껴지기는 했어요. 아, 뭔가 한목 씨가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랑도 잘 친해지고 뭔가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다들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 딱 좋은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본인만의 바운더리가 한층 더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로 넘어가야지 뭔가 진짜 내가 생각하는 편한 친구들이고. 그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아이분들은 좀 그럴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찐따 호소인 이런 말이 생기잖아요. 아, 전 진짜 찐따예요. 근데 이제 현목 씨는 약간 아이 호소인. 아니 진짜예요. 진짜 근데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시고 싶은지는 약간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좀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고 하지만 두루두루 잘 지내고 이런 게 있는데 어렸을 때도 똑같았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도 좀 항상 이렇게 밝고 쾌활하고 잘 지내고 그런 건 항상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항상 너무 과외 스타일이었지. 그러면은 사람을 만날 때 불편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죠. 그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상대방에 따라서? 왜냐면 저는 그래요. 저는 상대방이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면, 그러니까 저도 현목 씨랑 비슷한 게 잘해요. 네. 잘 다가가고 이러는데 상대방도 현목 씨 같은 사람이면 진짜 빨리 친해지는 스타일. 아, 그죠. 근데 상대방이 좀 소극적이다. 이러면은 사실, 그러니까 똑같아요. 현목 씨랑 똑같은 게 저도 저만의 바운더리가 있고 이런데 아이, 그러니까 극 아이이신 분들은 많이 힘든 느낌이 있어요. 특히 형님은 또 학생들 가르치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또 많이 경험하실 텐데. 네, 맞아요. 네.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느껴요. 네. 학생들이 소극적이면 더 아무래도 소극적이지 않을까. 그쵸. 사춘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그렇고. 그러면은, 현목 씨도 약간, 상대가 아이면 조금 더 힘든 관계를 맺기에. 근데 저는 근데 그 아이도 그 아이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저가, 이게 기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 저 진짜 찐따예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 항상 그 바운더리에 있는 애들이랑만 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걔네도 다 어찌 보면 다 동네 친구고 저도 대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죠, 그죠. 이제 그런 데서 보면은 이제 아이인 제가 대학교에서 노는 애들이 이제 진짜 대학교에 진짜 친구가 몇 명 없어요. 맨날 그 바운더리 애들이랑 놀아가지고 대학교 친구 몇 명 있는 애들 보면 제가 대학교에서 아 얘랑 그래도 둘이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다 하는 애들은 보면 아인데 네. 리액션이 그래도 좀 귀여운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 그 애착인형 느낌으로 걔네들이랑 다니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형님이 있는데 이제 막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여하고가 지나가는데 모르는데 네. 얘만 아는 상황인 거야. 네. 그래서 안녕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얘가 엄청 아이예요. 네. 제 친구가 준원이라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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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제가 이제 야 좋아하냐? 이렇게 하면 네. 애가 완전 그 아, 막 이렇게 막 수줍게 웃는데 이렇게 막 아 절대 아니야 너 왜 그래 하지 마 뭐 이러는 그런 애 근데 아이도 그렇게 반응이 좀 약간 재밌는 그쵸 그쵸 맞아요 수줍고 착하고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을 맞아요. 주는 사람이면 그래도 저도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막 같이 놀면 재밌는데 아이인데 약간 막 그런 이거 꼭 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닮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도 조금 그러니까 힘듭니다. 조금 더 이제 소극적이고 네. 조금 더, 그러니까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좀 약간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소극적이어도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이 있고, 나도 그래도 이렇게 이 대화에 같이 함께 하고 싶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열린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런 걸 또 외향적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약간 소극적인데 외향적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 친구들, 그쵸. 대학교 친구들은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오히려 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저랑 진짜 막 진짜 친하다 이런 친구들은 2인데 일단 기본은 2인데 현목 씨가 말한 그런 소극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아 그죠. 아 그런 거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랑 있을 때는 막 와 이러다가 네. 뭐 설사 저희의 제 부모님을 마주치면 아 그렇죠 안녕하세요 약간 바로 그렇게 바뀌는 네. 그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이제 귀엽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네 요즘에 휴학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어떤 진행 중인 도전이나 아니면은 뭐 굳이 요즘이 아니더라도 네. 진행 중인 도전이나 좀 아 이건 좀 의미 있다 하는 성취가 있을지 지금 제가 자격증 따고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다 나중에 사실 궁극적으로는 제가 미국 인턴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뭐 사실 발등에 불 떨어져서 막 알아본 건데 아, 네네네. 이제 그 저희 대학교 이름 말해도 되나요? 편하시면은 네. 얘기해도 되는데, 아니면 네. 뭐, 땡땡 대학교. 제가 뭐, 땡땡 대학교 학생인데, 네네. 이제 막, 학교에서 이렇게 연결해줘서, 네. 미국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 사실 저 그렇게 좋은 학교 다니지도 않거든요. 네. 네. 근데 뭐, 그런데 그런 게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거 사실 이제 저도 진로 상담이란 걸 해봤는데, 네. 이제, 전 교환학생을 갔다 왔는데, 너무 잘 맞았다. 너무 재밌었다.
해서 뭐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냐라고 하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디 떨어져도 잘 사실 것 같긴 하다 말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이런 자격증 따서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요즘 그 미국 J1 비자가 이렇게 그게 청년들한테 되게 잘 좋게 그래요? 나온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인데 그걸 이제 지금 딱히 쉽게 지금 딱 정부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트럼프에서 맞아요. 막는 거에서 이제 맞아요.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딱 열린 지금 시대상이다. 그래서 그렇게 외국 나가서 하시는 거 좋아하시면 이거 준비하시는 거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자격증 목록들 그런 것 좀 하고 있는 거죠. 자격증 지금 뭐뭐 그러면은 준비를 하셨어요? 일단 형님이랑 같이 스페인어. 네. 스페인어 했고요. 하고 컴퓨터 활용. 컴퓨터. 오, 네. 커말. 네, 커말. 커말 했고 네. 이제 남은 게 저 토익 성적을 또 갱신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1년일 거예요. 아마. 네. 1년. 아, 그래서 그거 교환학생 할 때 했는데 벌써 또 끝나가지고 그걸 갱신을 해야 되고 하고 아무래도 거기 또 저도 사실 이제 교환학생이 아니라 이제 업무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전 또 경영학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이런 거를 따놓는 게 좋다고 하셔서 그런 것도 지금 그러면 이제 진행 예정인 지금은 토익을 하고 있죠. 지금은 토익 준비 이제 내년 학기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도 네. 준비하고 되게 열심히 사시네요. 네? 아, 야. 나름 알차게 지금 휴학 생활을 진짜 알차게 보내고 계신데요. 아닙니다. 운동까지 하시고 상당히 제가 알아볼 때는 정말 훌륭한 모습이라서 훌륭한 모습 진짜. 그러면은 사실 저랑 같이 이제 스페인어를 좀 준비를 했어요.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햄목 씨를 봤을 때 진짜 빨리 늘었다. 정말 빠르고 폭넓게 성장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지만서도 그 중에서도 뭔가 낭중지추라고 하죠. 아 정말 약간 군계이다. 어려운 말 쓰기 있습니까? 아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낭중지추 내지 이제 군계이락적인 네. 모습을 보여줬는데 혹시 뭐 팁이랄 게 있을까요? 외국어를 배울 때. 외국어? 네. 왜냐면 영어도 좀 하시잖아요. 영어 네, 좀 하죠. 네, 그러니까 영어도 좀 하시고 네. 또 스페인어도 수준급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하우 내지 어떤 팁들이 있었어요? 뭐 글쎄요. 워낙 선생님이 좋았었어가지고. 선생님이 좋았었다. 그것도 1번.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1번. 좋은 선생님. 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네. 글쎄요. 제가 사실 뭐 대단한 뭐, 영어 강사 뭐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팁을 드리기도 사실 뭐 저보다 잘하는 사람 뭐 놀랬는데 그러니까 팁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제가 이제 팁은 좀 그럴 수 있네요. 진짜 그 부담감이 후기 준비할 때 좀 이렇게 하니까 수월하게 준비하고 좀 빨리 늘었다. 저는 사실 그 언어도 그렇지만 네. 그 뭐 그냥 뭐 모든 게 네. 그냥 뭐 오래 앉아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시간 투자가 오래되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형님 그때 놀랐던 게 그거였잖아요. 형님 저 그때 했을 때 형님이랑 구하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제 뭐라도 이제 스페인어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단어를 막 찾아가지고 맞아요. 진짜 단어만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뭐 문장 만들지도 모르는데 그냥 단어만 달달 외우고 있었던 거였지만. 형님이랑 이제 그거 그 스페인어의 기틀을 쌓는데도 단어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됐거든요.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오래 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단어들 중에서도 조금 뭐 품사? 그러니까 네. 좀 많이 도움된 이것부터 좀 외웠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품사는 뭐 동사죠. 뭐 동사가 네. 가장 중요하다. 네. 그니까 뭐, 예, 저희가 뭐 쉽게 생각해 봐도 맞아요. 이제 그냥 뭐 저희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도 네. 그냥 동사를 말하면
그 어감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아, 저 잘 가르쳤네요, 확실히. 아주 좋은 답변이었어요. 왜냐면은,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단어를 외워야 되겠다 하면 명사를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쵸. 그냥 뭐, 사과, 뭐, 컵, 책상,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사실 뭔가 누군가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 게, 동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사실 동사만 좀 많이 알아도 회화가 잘 돼요. 명사를 알면은 명사만 말을 하면은 사실 그게 이해로 이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 컵 이러면 뭐 컵을 달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마 현목 씨한테도 기존에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동사를 많이 알아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아직까지 기억을 잘. 아주 좋습니다. 역시 잘 배웠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 그 커말이나 토익은 준비하는 과정이 좀 어떤가요? 준비했던 과정이나? 그 스페인어가 사실 준비 기간이 꽤 길었잖아요. 길었죠. 세 달 했나요, 저희가? 그게 왜 길었죠? 아니 근데 커말에 네. 비해서 길었다는 거죠. 사실 되게 짧은 거라고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은 네. 네. 현목 씨가 그 도전하신 레벨에 비해서는 네. 정말 짧았죠. 저는 제로 베이스에서 거의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현목 씨가 본 게 거의 이제 중고급 단계? 중급의 끝판왕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제로 베이스면 진짜 한 6, 7개월은 배워야 어느 정도 할만하겠다 이건데 네. 현목 씨 같은 경우 3개월 그죠. 만에 그거를 봤다는 게 사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사실 도중에 후회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동기부여 영상 잘못 봐갖고 시험 일정 잘못 잡았다가 그 시험 하나 20몇만 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20몇만 원짜리. 그거 진짜 그 돈 보고 했습니다, 진짜. 그죠. 이거 떨어지면 넌 쓰레기다 하고 진짜. 근데 사실 현목 씨도 저한테 통보를 했어요. 아, 맞아요. 형님, 저 이미 이거 신청을 했고요.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뭐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건방지다. 아니죠. 그래서 오케이. 저도 일단은 뭐 모르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같이 외고를 나왔고 이러니까 좀 했겠지라는 생각에 첫 수업을 했는데 아무것도 몰라. 진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거 진짜 첫 수업 때 솔직히 끝나고 그 생각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뭔가 과제 같은 것도 좀 많이 내주고 네.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많이 봤죠. 네, 그죠. 진짜 많이 봤죠, 그때. 뭔가 그러니까 굳이 수업이 아니어도 현목 씨를 제가 네. 이제 불러가지고 계속 만나서 맞아요. 연습하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좀 이게 약간 점진적 네. 과부하가 아니라 급진적 과부하. 정말 약간 진짜. 라디컬하게 완전 네.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래도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너무 좋았다. 형님이랑 근데 진짜 그렇게 저희 그 카톡으로 막 실없는 얘기할 때도 계속 스페인어 음성 메시지 보냈잖아요. 그쵸, 그쵸. 나 그것도 난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 게 네, 맞아요. 사실 영단어는 네. 실생활에서 똑같은 게 많잖아요. 맞아요. 뭐 진짜 뭐 그냥 우리가 영어로 부르는 그냥 콩글리시로 부르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되게 많은데 스페인어는 아무래도 그런 단어들 하나 하나가 네. 사실 저희 일상생활에 사실 거의 안 쓰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말하기가 이렇게 뇌에선 있는데 그 말하게 나오는 게 되게 많이 버벅거렸는데 네. 형님이랑 이제 막 저희 그때 막 카카오톡으로 음성 메시지로 진짜 사소한 거 그쵸. 야 일어났냐 점심 그쵸. 먹었냐 그쵸. 이런 거 이런 거 다 스페인어로 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진짜 그 왜 몸에 익으면 네. 이렇게 뭐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네. 그 빵 뭔가 펼쳐졌을 때 자동적으로 몸이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시험장 들어가서도 처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시험관이 네네. 간단한 거 물어보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떻게 왔니? 뭐 못 하고 왔니? 밖에 날씨 어땠니?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도 사실 버벅거릴만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매크로처럼 나가는 거야. 버스 타고 왔습니다. 이거는 바바박 나가는 거야. 마치 그 순간 내가 네이티브가 된 것만. 네, 네. 그거는 자연스럽게 너무 빨리 나가니까. 네. 아주 좋았네요.
그건 진짜 도움 많이 정말 됐어요. 의미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현목 씨와 수업을 통해서 약간 제 다른 친구들과 다른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도 뭔가 새로운 지평선이 열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카메라 배터리가 꺼져가지고 잠깐만 쉬었다가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뭐 진행 및 성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네. 했었는데 요즘 그래도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혹시 그러면은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더 뭔가 기억에 남는 네. 더 리마커블한 성취가 있었을까요? 성취 큰 성취 나 이런 거 해냈다 뭐 이런 사실 이게 진짜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저 교환학생에 갔었잖아요. 교환학생에 가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네. 이제 제가 또 운이 없게도 네. 같이 가는 원래 이게 같은 교환학생 외국 학교를 저희 대학교에서 같이 가는 애들이 있으면 팀을 이렇게 엮어줘요. 카톡방을 만들어줘요. 네네네. 교수님께서 네네. 그래서 가서 왜 타지에 친구 없으니까 좀 친해져라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혼자 떨어졌어요 그 학교에. 아 진짜요? 오르도 대학교에 네. 오르도 대학교로 갔거든요 교환학생을. 네네. 프랑스에 혼자 떨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뭐 수강 신청하는 거 이런 것도 제가 혼자 거기 외국 교수님이랑 다 이거 이걸로 쇼부 이메일로 쇼부 쳐가지고 다 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되게 그 처음에 등록하는 것도 힘들었고 학적 등록 자체가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같이 가면 네. 이제 뭐 아니요 우리는 나 한국에서 온 킴이고 이런 뭐 한국에서 온 초이야 이렇게 해서 막 하면 되는데 진짜 아예 이미 애들은 그룹이 있는데 그쵸. 거기에 이제 나도 껴도 될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 하고 외국은 또 그런 입학식 같은 거 하면 그런 프롬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파티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원탁 같은 거 여러 개 있고 그쵸. 프리드링크 한두 잔 주고 그쵸, 이렇게 그쵸. 하는데 이미 상대는 이제 애들이 네다섯 명 안 해도 이렇게 원탁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껴가지고 나도 껴줄 수 있니 하기가 어렵죠.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렵죠. 저 성격 되게 저도 이거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그죠. 그건 진짜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친구를 찾지 하다가 이제 외국은 또 근데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그 스포츠 레저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죠.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농구 좋아하다 보니까 농구 동아리를 이제 동아리라고 하기도 그런 게 이제 걔네는 이제 방과후 같이 그러니까 저희는 방과후라는 건 초등학교 이외에 없잖아요. 없죠. 근데 걔네는 방과후 같이 수업이 이제 끝나면 이제 공강인 애들은 뭐 수요일 1시부터 3시는 경영학과가 체육관을 쓴다. 그럼 이제 그 코치들이 오셔가지고 경영학과에서 운동하고 싶은 사람도 오늘 모인 거 아니? 왜? 하면 이제 농구팀 일로 축구팀 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더라고요. 대학교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도 보르도 대학교 학생이니까 한 학기 네. 동안 그렇죠.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이제 농구를 했죠. 농구를 하는데 걔네 프랑스 사람들이 뭐 저희 같이 영어가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네. 프랑스는 이제 영어가 이렇게 뭐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소통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농구하러 온 애들이랑 그렇죠. 이제 농구를 이제 코치님이 저를 좀 잘 봐주셔서 이제 얘 킴도 이제 농구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해서 했는데 저거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치니까 농구는 그래도 정도 할 줄 아니까 애들이랑 하는데 애들은 근데 그게 충격이었나 봐요. 동양에서 온 조그만 애가 네. 그래도 농구를 애가 좀 하네 이게 좀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농구를 하는데 이제 걔네랑 어느 정도 이제 친구가 되니까 애가 그 되게 잘하는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농구선수 중에 카이리 어빙 닮은 애가 하나 있어서요. 근데 걔가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걔도 경영학과인가 봐요. 그래서 네. 같이 이렇게 맨날 저희끼리 팀 쫓기 나눠서 하면 네. 걔가 진짜 다 씹어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잘하는 애인데 걔가 이제 팀 너 혹시 외국은 이제 저희 우리나라 대학교는 다 유니버시티라고 하잖아요. 유니버시티죠. 과가 다 있는. 다 있죠. 근데 외국은 칼리지 돼 있거든요. 이제 보르도 대학교인데 대학교 하나가 보르도 대학교 경영 여기 건물 그쵸. 있고 먼데 보르도 대학교 뭐 인문사회. 그러니까 과마다 대학교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반과 대학이라죠. 칼리지.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보르도 대학교 칼리지들끼리 하는 대회 하는데
너 경영학과로 뛰고 싶어?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카이리 어빙이. 아, 카이리 어빙이. 카이리 어빙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 그래. 나 껴주있으면 너무 좋지. 하면서, 주전은 아니었어요. 벤치에서 나갔는데, 이제, 걔네랑 이렇게 해서, 근데 또, 카이리 어빙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죠.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누가 말하는 그냥 너 대학교 체육대회 우승이잖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 딴에는 진짜 엄청난 뽕이었어요. 그쵸. 친구도 없었는데, 농구로 이제 친구를 사귀어서, 그 잘하는 캡틴, 걔가 캡틴이었거든요. 캡틴이 너 할래라고 나한테 먼저 물어봐줘서, 거기를 나가서, 또 우승을 해서 저도 이제, 너도 우리 멤버라고 저한테 메달을, 원래 제가 도중에 투입됐거든요. 대현은 이미 학기 시작할 때부터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반에 들어가서 원래 메달을 못 받아야 되는데, 네네. 팀도 우리 선수 등록되어 있는 선수다. 메달 하나 더 내놔라 해서 걔가 저를 받아다 준 거예요. 와. 진짜 멋있는 애예요. 어, 너무 멋있는. 진짜 멋있는 애인데. 멋있네요. 근데 그 메달을 받고 이제 걔가 이제 저한테 막 축하한다고 하고 같이 사진 찍고 이렇게 인스타도 사진 있거든요. 농구팀 이렇게. 와. 근데 거기 있는 게 저는 지금 현목 씨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근데 이런 거는 진짜 평생 가요. 체육대회 썰은 진짜 명. 네? 평생 가요, 평생. 아, 방금 저도 그래서 상당히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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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과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방금 좀 떠올랐네요. 어, 교환학생 생활은 좀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어, 저는, 뭐, 처음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뭐, 어, 전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진짜. 전 진짜 그래서 진로를 네. 조금, 뭐, 나중에 해외에서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전 외국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약간 해외에서 쓴 돈, 대한민국에서 써도 그만큼 쓰면 행복하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기 전부터 1년짜리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교환학생이 1년치가 있어요. 네. 장기 교환학생이요. 장기를 갈까 아니면 제가 갔던 거 단기로 한 학기를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녀오신 제, 뭐, 선배, 네.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다 이제, 아, 꼭 가라, 꼭 가라라고 말씀을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꼭, 아, 근데 외롭다. 아. 1년은 너무 길다. 거기서 타향에서 친구 없이 외롭고, 엄마, 아빠 뭐 한국 음식 그립고, 한 학기면 근데 충분히 스펙도 되고, 재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1년짜리를 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도 그런 피드백이 많다 보니까, 아. 단기로 가자. 그래서 갔는데, 돌아올 때 너무 아쉬운 거야.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죠. 너무 재밌었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의견은 그들의 경험에 한해서 나온 그쵸. 의견이었던 거 같아요. 저는 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죠. 그거를 그냥 믿고 이제 간 건데. 건데. 현목 씨는 그러면은 좀 그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교환학생이랑 네. 현목 씨가 생활한 그 교환학생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교환학생을 뭐 나중에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죠. 뭐 추천 뭐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저는 무조건 특히 커플들일수록 네. 무조건 그냥 따로 가야 되고요. 아. 네. 무조건 왜냐면 네. 교환학생이라는 게 자체가 네. 그 같은 나라여도 네.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고 뭐 거리가 상당해요. 그죠, 그런데 그죠. 떨어지는데 그죠. 제 친구도 그 여자친구랑 같이 독일에 갔는데 네. 독일도 독일인데 너무 먼 거예요. 같은 독일이어도? 네, 같은 독일이어도 그죠. 이렇게 뭐 각자 자매결연 돼 있는 대학교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각자 자기 대학에서. 그쵸. 그래서 갔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독일 어디서 만나자라고 해도 그 시간 낭비 이런 게 좀 되게 크더라고요. 그죠. 저는 혼자서 진짜 전 진짜 6개월 동안 12개국에 갔다 왔거든요. 전 진짜. 아, 그래요? 전 엄청 돌아다녔어요. 저는. 아니, 근데, 그 6개월 동안 네. 12개국에 갈 수, 그, 그니까 학교에 수업은 안 들었어요? 수업이, 제가 월화수목이라, 네. 아, 월화수목이었다가, 네. 한 강의가 일찍 끝나서 화수목이었어요. 네. 그럼 이제 목요일날 오전 수업 끝나고, 네. 여행 갈 때 아~ 타고,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하면 벌써 4박 5일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거만 뭐 계속 집에 없었죠 사실 저는. 아 그래서 계속 다른 해외 왔다 갔다를 네. 그때. 네. 네. 혹시 어디 갔다 왔는지 좀. 저 뭐 프랑스는 당연히 있었고. 그렇죠 프랑스. 뭐 독일도 갔었고. 독일. 독일도 갔었고 스페인 갔었고. 스페인. 포르투갈 갔었고. 와 진짜 많이 갔네요. 포르투갈 갔고 영국도 갔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갔고 오. 그리스 갔고 하고 프라하 체코 프라하 체코 프라하 갔고 벨기에 갔고 벨기에 갔고 또 아프리카도 갔다 왔어요. 모로코도 갔다 왔어요. 아, 진짜요? 네. 모로코 갔었고 몇 개죠? 10개인가? 둘, 넷, 여섯, 여덟, 10개. 아, 그럼 10개국 갔던 것 같네요. 와. 이거 갔나? 예, 네, 뭐. 진짜, 그러네요. 네. 진짜 많이 가셨구나. 진짜 계속 돌아다녔는데. 저거 돌아다닐 때도 저는 진짜 추천하는 게. 아, 네덜란드. 아, 네덜란드 갔죠. 예. 네. 네덜란드 갔죠. 그죠. 형님이 어떻게 알아? 왜냐면은 지금 딱 이 루트를 보는데, 네덜란드를 안 갔을까? 네덜란드 이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갔죠. 네덜란드 가셨고. 네, 암스테르담. 11개국. 네. 야, 많이 가셨네. 그러면은 이 모든 나라들을 다 그렇게 4박 5일로? 4박 5일 간 데도 있고, 근데 바르셀로나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2번 갔죠, 2번. 진짜? 바르셀로나 2번 갔습니다. 네. 그럼 계속 프랑스에서 이렇게 갔다가 왔다 이렇게 계속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네. 학기가 근데 이것도 학기가 되게 웃긴 게 유럽은 네. 1월부터 4월이 2학기입니다. 맞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환학기를 갔을 때 전 대한민국에서 신청을 해서 가니까 1월부터 4월이 우리나라로 치면 3월에서 6월에 네. 1학기겠거니 1월이니까 시메스터 1으로 네. 신청을 해서 갔는데 아니다. 우린 1월부터 4월이 2학기다. 그죠. 라는 거예요. 그, 유럽은, 그러지 않나요? 그, 세메스터리가 아니라, 트리메스터 개념 아닌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개월을 한 학기로 쳐가지고, 네.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네. 트리메스트레라 그랬거든요. 스페인어. 스페인어로 트리메스트레. 트리메스트레? 그래서, 세 번의 트리메스트레가 있는 거죠. 1년에. 총. 세 번씩. 3개월씩이요? 그쵸. 그럼 방학 총 3개월? 그쵸, 그쵸. 빡센데. 여름이 이제 2개월. 여름이 2개월? 아니죠. 여름이 거의 6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9월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3개월, 3개월. 방금 말하신 대로 9월부터 1월까지가 첫 번째 트리메스트레. 네. 그리고 현목 씨가 아마 계셨던 게 1월부터 4월까지가 이제 세군도 트리메스트레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1월이니까 1학기겠거니 하고 갔는데 제가 수강신청 써간 거를 제 눈앞에서 찢어버리더라고요. 네가 아니라고 다시 쓰라고 해가지고. 진짜요? 아, 근데 그분은 이제 어쩔 수 없지. 아, 어쩔 수 없이 못하니까. 네. 맞아.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저도 쓰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1월에서 제가 비자를 6개월을 받았는데 1월부터 4월 하니까 수업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 4월이 끝난 거야. 그러네. 저는 당연히 6월까지 잡고 그죠. 갔는데. 그죠. 근데 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거기 집에 살고 있으면 네. 월세도 얼마나 비쌉니까? 돈은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4월에 수업 끝나자마자 집 계약 해지하고 5월부터 6월을 그냥 배낭여행을 다녔어요. 아, 두 달 동안? 네, 그러면서 저기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아... 돌아다니고 나서 이제 비자가 만료가 됐죠. 6월에 만료가 됐는데 어떻게든 유럽에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저 진짜 외국 생활 잘 맞았거든요. 저 뭐 석회수 뭐 수돗물 마시면 안 된다는데 저 얼마나 둔합니까? 맞아요. 그냥 뭐 마시는 거냐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맞아요. 뭐 상관없는 거예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 맞아요, 맞아요. 정 한식 그러면 옆에 한인마트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많죠. 라면 두 개 사와서 먹는데. 그죠. 해가지고 어떻게 유럽에 더 있을까라고 했는데 영국은 또 이제 유럽연합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유가. 그 브렉시트가 됐잖아요. 브렉시트죠. 그러니까 영국은 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자가 만료가 돼도. 아, 그래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네. 거기서 이제 제가 호스텔에 네. 구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구직을 했어요? 네, 네. 구직을 해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근데 그걸 따로 있어요. 이제 외국에서 해외에서 영국에서 근무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는데 네. 전 여행 비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맞춰서 싸게 여행 다니라고 만들어놓은 그 구직 찾아주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걸 찾아서 그 호스텔에 가보니까 아... 영어로 면접 보고 너 영어 좀 되네? 이러니까 너 그럼 우리 호스텔에서 카운터에서 있어라. 오... 예약 있는 표 보고 사람들 방 안내하고 그거 하면 우리가 한 달 동안 숙식 제공해 줄게. 이거인 거예요. 돈은 안 주고. 내가 왔다죠. 좋죠, 그쵸, 그쵸. 영국 한 달, 그 얼마나 몇백만 원이었는데. 그쵸.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두 달은 영국에서? 네,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네요, 그러면. 아, 그때는 진짜 너무 좋았죠. 그럼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 알차게 보내신 게? 네. 원래는 6개월짜리 학기인 줄 알았는데, 학기를 4개월만 4개월, 하고, 나머지 네. 2개월은? 배낭여행. 사실 배낭여행도 아니고, 거주네요. 거의. 그것도 아니, 호텔에서 아니, 일하면서. 배낭여행을 하고, 1월부터 6월에 비자가 끝나니까, 네. 7월을 영국에 있던 거죠. 와, 네. 진짜 너무 알차게 보내셨네요. 저 6개월 그 비자 다 쓰고. 어차피, 그리고 그 교환학생 끝나고, 휴학을 해놨으니까. 그렇죠. 휴학을 해놨으니까. 와, 또 두 달 있다. 너무 잘 있었네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전 진짜 들어오기 싫었다니까요, 형님. 그러면은, 기억에 남는 어떤, 기억에 남는 썰, 기억에 남는 스토리, 있을까요? 아, 저 너무 많죠. 왜냐면, 전 진짜, 지금 제 뇌 속에, 네. 지난 그 8개월의 기억이 차지하는 공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동안 전 너무 재밌게 다녀가지고 진짜 메모리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진짜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은 네. 저는 스페인 시절에 뭐가 좀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장소 그러니까 뭔가 이곳은 네.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곳이 있을까요? 이곳은 너무 좋았다. 네. 너무 좋았다? 네. 가본 곳 중에 여기가 베스트였다. 근데 사실, 진짜 그런 메이저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그 진짜 유명한데, 뭐 에펠탑, 뭐 이런 거 말고, 제가 보르도에서 있었을 때, 진짜 네. 기억에 남았던 거는, 네. 샹테밀레옹이라고 있어요. 형 아세요? 샹테밀레옹. 보르도 하면 사실 와인이거든요. 맞죠. 보르도는 와인의 도시인데 이제 보르도의 학기 중에 있을 때도 네. 이게 보르도도 사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뭐 파리 뭐 이런 데 그 여행 장기로 가는 것도 좋지만 보르도도 볼 건 다 보고 가자 해서 이렇게 막 전 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었는데 뭐 제가 사는 보르도 도심에서는 좀 멀어진 이제 보르도도 도시가 되게 크거든요. 그 옛날부터 와인을 그 포도 그거를 기르는 샹테밀리옹이라는 그 고대 마을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가면 이제 진짜 포도밭이 쫙 나오다가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네. 그럼 거기 진짜 오래 딱 봐도 오래된 진짜 건물이 다 허예요. 뭔가 이렇게. 약간 동화에서 나오는 예. 진짜 다 마모가 돼서 건물들이 다 허옇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까눌레라고 하죠. 그냥 까눌레 아십니까? 까눌레도 모르겠어요. 약간 육각형으로 된 조그만 빵인데 네. 그게 우리나라 술빵처럼 약간 와인 찌꺼기로 만드는 빵인 것 같아요. 조그만 거. 네. 근데 그거랑 이제 와인이랑 해서 이렇게 먹는데 네. 아 거기서 그 마을에서? 아니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섹시한 거야.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섹시한 거야. 이 배경에 그쵸. 이 냄새에. 그쵸. 아, 뽕에 너무 찼죠. 그쵸. 또 여기를 누가 와볼까. 예, 예. 그쵸. 프랑스면 다 파리 갔다 가지. 맞아. 아, 그래서 오히려, 샹테밀레옹. 예. 어, 그래요? 네. 진짜 좋았습니다. 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기억에 남는 액티비티. 활동. 어떤 활동. 관광, 그러니까 배낭여행 할 때는 네. 전 바르셀로나 진짜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바르셀로나 좋아서 두 번 갔는데 네. 사실 이것도 사실 웃긴 에피소드인 게 바르셀로나를 두 번 가려고 하긴 했어요. 네. 두 번 가려고 하긴 했는데 네. 바르셀로나 한 번 갔다가 솔직히 저도 시간이 무한대가 아닌데 그죠. 바르셀로나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날 우연히 FC 바르셀로나 티켓을 찾아보니 네. 제가 두 번째 갈까 말까 하던 때 마요르카 대 FC 바르셀로나. 우와. 마요르카 그때 누구 있었습니까? 이강인. 강인리. 깐진이. 우와. 그래서 그거를 봐야겠다 해서, 음흠. 오케이. 나머지 계획 다 철수시켜. 바르셀로나 두 번째 간다. 하고 갔는데, 강인이 형님이 이제 그 전 경기에서 이제 퇴장을 하죠. 안 뛰셨네, 그때. 네. 맞네. 저는 진짜 그거 진짜 한 두 달 전에 애매해가지고. 그 안경 쓰고 관중석에서 보고 있어요. 네. 두 달 전에 애매해가지고. 강인이 형과 FC 바르셀로나 캄프노에서 강인이 형 보는 거 나오고 이제 딱 갔는데
갑자기 아빠가 전화해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이강엔 안 나온다더라. 아. 표정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저는 솔직히 그래서 좀 씩씩대고 봤거든요. 참 배부른 소리인데. 그죠. 아, 이강엔 안 나오는데. 바르셀로나 두 번씩이나 이러면서 사실 좋으면서도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봤거든요. 아, 근데 그때도 봤어요? 그 처음 갔을 때도 경기를 봤어요? 그때는 안 봤죠. 그때는 그냥 아. 그 구단 그거 박물관 있잖아요. 아, 거기만. 거기만 보고 왔는데 이제 경기를 봤는데 근데 후회를 안 한 게 아, 좀 제가 그 이강인 나온다길래 그걸 운 좋게 제가 찾아서 예매를 되게 빨리 했거든요. 네. 두 달 전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마지막 홈 경기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 홈 경기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날 뭐 셀레브레이션 이런 걸 그 우승 셀레브레이션도 맞아요. 셀레브레이션인데 그 부스케츠, 부스케츠 호르디 알바의 은퇴식 아... 막 우는 거예요. 맞아요. 막 우는 거. 근데 저도 피파하면서 자는 세대로서. 부스케츠 어떻게 모릅니까? 모르겠어. 호르디 알바 어떻게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이제 저도 약간 아, 나도 늙었구나. 그래. 네. 나도 늙었구나. 부스케츠가 은퇴를 하네. 약간 이런. 참. 그러니까 농구의 광팬인데도 불구하고. 아, 근데 저는 뭐 사실 모든 스포츠를 사랑합니다. 아, 그죠. 모든 스포츠를 사랑해요. 운동 선수들 다 진짜 너무 좋아. 아, 근데 그 순간은 그러니까 그런 아, 전설들이 네. 사실 은퇴는 아니고 미국으로 이적. 아, 그래요? 지금 메시랑 같이 뛰고 있어요. 부스케츠, 호르디 알바 둘 다. 아, 봤던 것 같다. 아, 그래서 그래. 이적인데 아무래도 이제 둘 다 팀의 레전드다 보니까 그렇게 아, 그러니까요. 뭔가 그들의 업적을 이렇게 셀레브레이션 해주는 기회를 가진 건데 제가, 저는 그때 거기 있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참... 아, 근데 저는 사실 축구를 챙겨보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죠.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죠, 그죠. 내가 알 정도의 사람인데, 눈치라고 막, 팬들도 막 우는 거예요. 아. 팬들도 막 울고, 그 머플러 들고, 막 이거 하고, 막, 그쵸. 막, 여기저기서 막 각자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 거 기억에 남죠. 막 흥분해가지고, 어떤 막 아저씨들이 이렇게 막 뭐,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라시아스 같은데, 뭐, 걔는 카탈로니아는 또 약간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이제 한두 명씩 막 소리쳐요. 이렇게 막. 근데 그거 보면 저도 막 뭉클하고. 아, 그죠. 아, 근데, 그래도 진짜 할 거는 다 하신 것 같네요. 정말. 저는 진짜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사실 말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말하면은 오늘 팟캐스트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인물. 기억에 남는 인물? 인연 인물이요? 아, 근데 진짜 저는 네. 지금 생각해도 네. 저는 진짜 대책 없는 새끼구나 느낀 게 진짜 준비를 진짜 안 해가지고 왔거든요. 교환학생 갈 때? 진짜 교환학생 갈 때 준비를 진짜 안 해. 이것도 모르면서 왔네.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제 이웃. 제 이웃. 아 멕시코 여자애 있습니다.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발레리아 아길라르 바랑코. 발레리아 아길라르. 오케이. 풀네임 알고 있습니다. 발레리아 아길라르 바랑코. 네, 이제 그 친구가 네. 제가 그 친구는 그 친구도 참 재밌던 게 네. 이제 그날 첫 수업이 1월 달이니까 네. 겨울인 거예요. 겨울. 그러니까 첫 수업이 1교시 9시를 가는데 깜깜한 거야. 아. 이제 가는데 제 근데 저는 이제 집이 혼자식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아파트였는데 조그만 아파트였는데 아침에 이제 9시에 깜깜한데 솔직히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씻고 그냥 모자 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가는데 문을 정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어떤 조그만 진짜 조그만 여자애 귀여워요. 네.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근데 좀 겁은 많아가지고 네. 학교 가는 길을 그 전에 혼자 산책해봤어요. 네. 지각할까봐 네. 이렇게 하면 아 학교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 루트를 알아놨는데 제가 저는 이제 졸려가지고 땅만 보고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 이렇게 모자 쓰고 걸어가는데 그 조그만 여자애가 정문에서 이렇게 봤는데. 아직도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계속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따라가고 있는 그쵸,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애가 저도 그 시선을 느껴지잖아요. 여자애가 계속, 이렇게 저를 계속 돌려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애가 무서웠는지, 네. 이렇게 애가 잠깐 멈추고 저를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멈추고, 이렇게 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듣고 알았죠.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서는 거예요. 무슨 그냥 뭐야? 이러고 그냥 갔는데, 네. 걔가,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그러니까 제가 앞질렀잖아요. 네. 그래서 수업 책상 가서 앉아 있었는데 제가 아주 긴장되고 애들 다 이미 불어로 얘기하고 있고 아... 여기 만나는데 첫날에. 그, 네. 근데 그 조그만 여자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근데 걔가 저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막. 아.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걔가 이제 딱 봐도 프랑스 사람 아니니까. 네. 저한테 딱 오더니, Is this the classroom for the, 이러면서 이게, 여기 교실 맞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맞다, 여기다, 이러니까. 걔가, 너 혹시 여기 아파트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다. 이러니까, 아, 너, 나 따라온 게 아니라 너도 이 수업 듣는 거구나.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 잠깐 정리하면, 이웃인데 학교까지 같이 다니는? 같이 다니는 거였죠. 근데, 아예 옆방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도 멕시코에서 왔는데 아무것도 친구 없고, 뭐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도 교환학생? 네, 그 친구도 교환학생. 그래서 이제 걔랑 되게 잘 지내는데,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프랑스가 교환학생들한테 그 주택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교환학생한테 그 뭐, 내가 여기서 살고 있고, 그 비자 뭐 이렇게 인증을 하면은, 네. 뭐, 내가 내는 월세에 뭐 10%인가? 아. 20%인가를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저 이런 걸 찾아보지도 않고. 모르고 있어. 월세 100만 원 내고 개비싸네. 뭐 쓰레기집에 이러고 있었는데, 전 이미 두 달을 풀로 냈는데. 풀로 냈는데. 그 여자애가, 너 이거 하고 있냐? 김? 너 돈 없대매? 이러니까, 허델. 아, 그때, 그제서야. 그제서야 그 친구한테 진짜 한 60만 원 빚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발레리아 아길레라라는 그 이웃이자 친구. 학교 동급생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 지금 뭐, 혹시 아직까지 연락을? 연락하죠. 인스타로. 인스타로. 원래 왓츠앱 쓰잖아요. 왓츠앱 쓰죠. 왓츠앱으로도 하고, 네. 인스타로 하고. 그러게요. 그럼 나중에 멕시코에 가보실 의향? 저는 지금, 만약, 어디 제일 가고 싶어? 라고 하면 멕시코. 그 친구 때문에? 네, 네, 네. 그럼 약간, 좀. 이것까지는 아니고. 아니, 그 친구 남자친구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럼 만약에 그 친구 남자친구가 없다면? 아니, 그건 뭐 서로의 생각인 거 솔직해요. 좋아요. 오케이. 알겠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챕터로서 조금 진지한 얘기. 마지막으로 이제 진지하다기보다는. 네. 조금 더 현목 씨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 네. 일단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저희가 지금 20대잖아요. 그렇죠. 20대라 하면 솔직히 뭔가를 이루기에도 시간이 많지가 않았고 아직까지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하고 그렇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이제 20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대에 이루고 싶은 목표, 20대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혹시? 20대 안에? 네. 와, 이런 질문 처음이네요. 죽기 전까지 이루고 싶은 거 이런 게 아니라 20대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 네. 와, 뭐가 있을까요? 20대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그거 J1 비자를 받아서 미국 인턴을 나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J1 비자라는 게 거기서 이제 또 자기의 그 능력을 입증하면은 연장이 또 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J1 비자 1년은 진짜 요즘에 땅이 진짜 쉽게 해놓았고 네. 거기서 이제 저도 그 자세한 그 과정 자체는 모르지만 자기가 어떤 뭐 물류라든지 네. 뭐 어느 뭐 회사의 뭐 마케팅이라든지 네. 그 부서에서 자기가 뭐 이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땅땅땅 나오면 그 6년씩 또 6년씩 아마 끊을 수가 있어요. 제가 6년이요? 네, 6년, 그러니까 6년 이렇게 기본이 1년이고 거기서 역량 본인의 역량을 네. 인정받으면 네. 6년을 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하진 않네요. 확실하진 않네요. 네네 그런 시스템을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환학생을 했을 때 너무 좋았고 네.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네. 그건 그냥 학생이었고 뭐 생각 없이 여행 다니니까 좋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여행 안 가고 그냥 그 학기 그냥 공부하고 시험 기간에 거기 있을 때도 네. 왜 그 거기 있을 때 한국은 있잖아요. 네. 한국은 진짜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게 공부하고 들어와서 12시, 1시에 들어와도 애들이랑 그냥 나갈 수가 있습니다.
1시에 들어와도 그냥 나가서 술 먹을 때가 있고요. 1시에도 반짝반짝하고요. 그렇지. 진짜 피곤한 거냐, 옆 PC방 가도 24시간 동안 돌아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거나, 아니, 그런 데 안 가더라도, 네. 공부라고 12시에 1시에 들어와서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자고, 조금 늦게 일어나거나 이러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아, 나 또 쓰레기같이 살고 있구나. 네. 나 또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고 있구나. 이게 기분이 나쁜데, 외국에서 살고 있을 때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살고 있을 때는, 그냥 항상 그, 텐션이 있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퍼지는 그게 싫은데, 외국에 있을 때는, 그냥 이제, 그냥 그, 일단 타지에 와있고, 항상 긴장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교환학생 와있구나.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다, 한국에 있을 때는, 밤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게으르다, 폰 보고 있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계속 드는데, 외국에 있으면 심리적으로, 이게, 아, 나 그래도 공부해서 여기 와있네. 나 지금 유럽에 있다, 내가. 약간 이게 좀 위안이 많이 돼서, 저는 해외에 나가는 게 제 정신적으로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스무 살이 가기 전에, 그, 어떻게, 미국 회사에서 일을 잘해서 연장 비자를 받아보는 게, 지금의 저의 표현하고. 혹시 그러면 일하고 싶은 회사? 일하고 싶은 회사? 이거는 뭐 개인적인 소망이 있잖아, 어떤. 아, 그죠. 목표니까. 사실은, 뭐, 남들이 뭐, 미국 했을 때 뭐, 가고 싶은 회사 하면, 뭐, 구글, 그쵸. 뭐, 나이키, 뭐, 이렇게 그쵸. 나오겠지만, 저는 만약에 진짜 제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운동 좋아하다 보니까, 네. 사실 뭐, 마이 프로틴. 마이 프로틴 같은 데도 사실. 보충제 회사. 네, 보충제 회사. 왜냐면, 거기는 아무래도 제가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게 다 필요하거든요. 마케팅 필요하지, 실제로 물류 필요하지, 배송 필요하지,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재밌겠다 라고 생각도 했고. 의외네요 또. 네, 그런 거 괜찮겠다 생각. 사실 뭐 MBA 이런 데는 사실 제가 배운 게 그다지 뭐 필요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물류, 유통 이런 게 사실 MBA는 마케팅이랑 어떻게 보면 경기 그 자체의 그 그게 사실 전부란 말이죠, 그 사업에. 근데 이제, 뭐, 마이프로틴 같은, 운동 관련. 근데 또 모르잖아요. 이제 NBA에서의 본인의 경험이. 안 그래도 이제, 본인 어렸을 때 꿈도. 그죠. NBA였고. 그죠. 근데 또 그렇게 인턴십이라도 NBA에 들어간다면. 아, 최고죠, 저는. 결과적으로 꿈이라도 이룬. 저는 열정 필요합니다, 저는.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에서 일을 하든, 배우는 건 분명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아, 그쵸.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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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러니까 그 경험 자체로서 뭔가를 크게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현목 씨가 굳이 방금 말하신 것처럼, 내가 배운 게 거기에서는 쓸모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사실 그거랑은 별개로 현목 씨가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보여요. 또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그죠. 스스로를 계속 그거잖아요. 맞아요. 힘든 상황에 놓고 싶다. 그렇죠.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 그렇죠. 저희가 또 볼카노프스키의 열렬한 팬이기 때문에 진짜 그 마인드 자체가 볼카노프스키의 마인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마이프로틴도 되게 되게 흥미롭다. 좋겠다. 네. 이 생각이 들었는데 NBA에서 일을 하는 형옥 씨의 모습도 저는 진짜 행복사 할 거예요, 그럼 저 진짜. 저는 진짜 행복사. 근데 진짜, 제가 항상, 그니까, 제가 동생들이나 뭔가, 좀 그래도, 저랑 친한 분들한테 얘기를 항상 하는 게, 꿈을 꿔야 한다.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저도. 뭐 맞아요, 맞아요.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꿈을, 그 NBA라는 꿈은 개인적으로 뭔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꿈입니다. 성장할 때와는 좀 다른 그림이지만 결국엔 NBA에.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낭만이 있네요. 네, 뭔가 지금 현목 씨의 예를 들면 저까지 약간 벅차오르는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잠깐 상상해봤어요. 현목 씨가 NBA에서 막 선수들 마케팅에 좀 인터뷰해 주고 뭔가 아니면 뭔가 사무 업무를 봐주고 막 이러는 게 뭔가
되게 벅찰 것 같다. 진짜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그래도 좀 늘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 시장이 옛날보다 또 그제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르세라핌 얼마 전에 맞아요, 맞아요. LA 레이커스의 홍보자 그렇죠, 그렇죠. 홍보 보고 저도 감격해가지고 LA 레이커스의 예? 맞아요. 그 또 안 그래도 예. 르브론 제임스 아 아까 르브론 제임스의 그 몸 아이고 물론 코비 브라이언트가 네. 아이고 르브론 제임스 멋있는 선수죠. 존경하지만 딱 좋아하진 않아요. 최애 선수는 그러면 뭐 역대적으로 최애 선수는 코비 브라이언트죠. 최고죠, 최고. 아, 그래? 조던보다 코비? 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누가 최고냐가 아니라.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럼 코비 브라이언트죠. 제 최애 선수가 항상 코비 브라이언트. 그러면 현역 최애. 현역은 이게 조금 약간 많은 분들이 네. 이제 반발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러셀 웨스트브룩 참 멋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웨스트. 네. 저는 이제 많은 음모에 시달리고 있지만. 근데 뭐 이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웨스트브룩 연세대 왔을 때 저는 갔었어요, 거기. 아, 진짜요? 네, 웨스트브룩. 근데 와가 하든이랑 웨스트브룩이 왔었나요, 그때? 하든 아니었나요? 아, 근데 그 따로 온 걸 걸요. 아, 그래요? 근데 웨스트브룩 한번 연세대에 왔었어요. 맞아요, 한국에 왔다. 네, 연세대에 왔었는데 제가 그거. 근데 그 심지어 입장권이 무료였거든요. 그건 진짜 그냥 먼저 가서 그냥 몸통박치 하는 사람이 딱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근데 심지어 그날 가족들이 오션월드를 간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안 가고, 3명의 가족 내려갈 때 전 연세대를 가서 표를 끊고 2시간인가 4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혼자 연세대에 PC방 가입해서 4시간 앉아있다가 웨스트브룩을 보고 이제 사인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웨스트브룩 또 올스타 유명이거든요. 그걸 막 흔들었는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 해주고 못 받았어요. 못 받아 사진 못 받아. 아 그건 좋아. 사진은 뭐 멀리서 찍었죠. 멀리서 찍었는데. 근데 같이는 못 찍고. 근데 웨스트브룩이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 네. 팬들이 이제 계단 옆에 이러고 있었는데 네. 진짜 여기서 봤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어. 그렇죠. 그렇죠. 몸도 너무 좋고 떡대도 엄청나요. 이야 그러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인턴십을 잘 이어 나가서. 예. 연장 비자를 받는 게 네. 20대의 목표다. 그럼 이게 20대의 목표니까. 그죠. 살면서 본인의 궁극적인 목표. 살면서 궁극적인 목표? 네. 이건 뭐, 좀, 추상적인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살면서의 목표는, 글쎄요, 살면서의 목표? 저는, 네. 최근에 약간 형님한테는 말씀드렸겠지만 네. 결혼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뀐 게 네. 전 이번에 배낭여행하면서 느꼈거든요. 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너무 극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몬세라트 산 등반을 하는데 아, 네. 남자 그 남 어 이제 스페인 가족분들이 셋이서 지나가는데. 남편은 야, 여기 코앞이야. 이거 정상 너무 가보고 싶지 않니? 이 아름다운 암벽산을 봐. 이러는데 와이프랑 애는 막 울고 있고 와이프분은 이제 아 우리 더 이상 못 걸어. 내려가야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남편분이 둘은 먼저 내려가기 시작하고 지금 정상을 한 가만히 있어서 한 2분간 쳐다보다가 아 이러고 가족단을 내려가시더라고. 아... 근데 이게 너무 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맞아요 맞아요. 저 딴에는 난 이렇게 배낭여행하는 것도 이렇게 좋아하고 호스텔에서 솔직히 와이프나 애가 있으면 그런 호스텔에서 자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저 제가 자는 호스텔 제일 싼 데는 진짜 하늘에서 그 녹물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저 거기서 이제 식탁에서 이렇게 각자 뭐 빵 쪼가리 네. 사람들 진짜 배고픈 여행객들끼리 네. 만나서 거기서 너 어디서 왔니? 서로 네. 이렇게 막 친해지고 그런 되게 싸게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행에서만 보이는 단적인 예지만 그렇죠.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이 여행의 요소들처럼, 제동이 걸리는 게 많겠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네. 약간. 제가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쵸. 그렇잖아요. 책임을 갖고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보고, 아, 근데 나 같은 성격은, 하고 싶은 거 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꼭 누군가랑 같이 있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행복하니까, 이렇게 그냥 진짜 약간 뭐라 그래? 신선처럼 놀다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근데 또 바뀔지도 모르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궁극적인 목표라 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정도의 능력 있게 살고 아, 뭐를 하더라도 네. 내가 뭔가 눈치 보지 않고 네.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제 미련 없이 놀러가는 거 좋네요. 정말 좋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필요한 거요? 네. 왜 필요,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일단 뭐 돈이죠. 일단 뭐. 그쵸. 돈이랑. 네. 아. 글쎄요. 돈이랑 건강이죠, 또. 돈이랑 건강. 건강. 그쵸. 네, 뭐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 찾는 거는 뭐 뭐든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일단 네. 돈이랑 건강이 받쳐줘야 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더 네. 자유롭게 네. 그렇게 독립이죠. 돈이랑 건강 아 그렇죠. 챙겨서 이제 진짜 독립을 그쵸. 하는 네. 멋있네요. 그러면 가능하다면 그거를 한 몇 살 때쯤 이루고 싶을까요? 저는 뭐 그때 미국 인턴이 진짜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서 그때부터 네. 이렇게 쭈쭈쭈쭉 순탄하게 다. 네. 하, 재밌겠네요. 뭔가 재밌는 삶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묘미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게스트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다 다를 거거든요. 꿈꾸고 있는 것도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모든 분들의 꿈을 응원하거든요. 다 그분들이 분명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정말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그 꿈이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목 씨의 어떤 생각이나 목표 또한 너무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막, 되게 이상적, 이게 아니에요. 되게 충분히 자연스럽게 잘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네. 본인이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뭔가 하루하루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요? 하루하루 어떤 생각?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제이 성향이 되게 세서 네. 자기 전날에 항상 할 일들을 적어놓고 자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할 일들에 표시를 하면서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자기 전에 그날 했던 게 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정말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걸 매일 하세요? 그걸 지금 한 1년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와. 1년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에 가서도 했어요. 와. 여행에 가서도 몇 시에 어디 가기. 근데 이게 한번 하다 보니까 이걸 못 가는 운동하는 것처럼 아. 이대로 내 인생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계속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할 일들을 오늘 할 일들을 마무리하자. 제대로 잘 하자. 그리고 항상 즐겁고 기분 좋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혹시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런 계획 짜기는 네. 진짜 여행 때만 합니다. 제 살면서 여행 갈 때만 해요. 이런 건 진짜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약간 여행 갈 때 약간 이렇게 뭐 못 하고 이런 거에 되게 손해 보는 거에 대해 세시기 때문에 6시 일어나서 막 근데 그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고자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행 갈 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치만 일상생활에서 사실 그렇게 잘 살고 있지 않고요. 그렇게까지 계획하고 있지 않고 네. 큰 그림은 그리지만 네. 그래서 저가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마음가짐은 사실 뭐 그 닥친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근데 저는 약간 형님은 이제 약간 뭐 이걸 지우고 싶다 뭐 즐기면서 하자 네, 그런 네. 생각이시라면 저는 약간 겁이 많은 성격이라 후회하지 말자.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진짜 오히려 전 그 공포로 저를 좀 동기부여하는 스타일. 재밌게 이렇게 막 하자 보다는 운동도 사실
너 운동하는 네가 뭐 볼 게 있냐? 약간 아. 이런 것 때문에 더 무서운 거지. 운동 안 가면 너 진짜 볼 거 없는데. 약간 저는 약간 이렇게 자존감이 낮다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저 이렇게 그렇게 저를 겁많고 낮춰보는 게 저를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어, 네. 그런 게 동기가 돼. 네, 저 넌 진짜 원동력이 돼. 너 진짜 이거 안 하면 시험 떨어지는데 너 그럼 진짜 쓰레기야. 약간 이런 아. 이런 생각으로 움직이지. 저는 이렇게 와 이걸 진짜 해야겠다 이거보다는. 근데 저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노나 어떤 그런 자괴감에서 오게 오는 원동력이 진짜 네, 있거든요. 좀 그렇게. 맞아요. 어 근데 그게 맞아요. 큰 도움이 되죠. 아 그런 마음으로. 네. 아주 좋네요. 일단 오늘 뭐 제가 어떤 현목 씨한테 궁금했던 거나 아니면 뭔가 현목 씨에게 들어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네. 뭐 마지막으로 좀 인상 깊었던 이야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좀 궁금한 게 뭐 아무래도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평범한 삶과 대비해서 현목 씨가 다녀온 그 교환학생이 엄청난 현목 씨의 장점이자 무기가 된 것 같은데. 네, 맞죠, 맞죠. 그때 좀 기억에 남는, 아니 충격받았던 에피소드라던가, 뭔가 좀 달랐던. 이 얘기는 조금 하고 싶었던 건데.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약간 뭐랄까. 철저한 자기겠거나, 그러니까 넌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넌 진짜 바닥이다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야지라고 하는 움직임으로 저를 동기부여하는 스타일이고, 네. 그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까지 보는데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제가 교환학생 갔다가 이제 끝나고 영국에서 호스텔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밥을 먹는데, 저는 영국에서 있어봤자 한두 달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두 달을 일을 하고 가는데 걔네들도 알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먼지. 맞죠. 하고 제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환학생하고 그렇죠. 마지막 이제 이거 하고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애들이 이제 저의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그렇게 하고 배낭여행 한두 달 때문에 또 운동을 아예 못했잖아요. 맞아요. 헬스는 아예 못했잖아요. 헬스는 아예 못하기도 했고 어차피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자유분방하게 여행을 못 가니까 네. 일을 하면서는 헬스장 끊고 매일 갔어요. 헬스장을 매일 갔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어느 날 밥 먹다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킴 너는 이제 여기 유럽에 네. 물론 또 오겠지만 네. 다시 오기 힘들고 이제 취준해야 된다며 네. 힘들고 이 가까운 데도 아닌데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지 왜 이렇게 헬스장을 그렇게 매일 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돌아다녔지만 더 이렇게 헬스 가기 아깝지 않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니 난 헬스 난 좋아서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나 운동을 왜 하? 그럼 왜 하게 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 사실 우리 엄마 아빠도 여기 왔고 그죠. 지금까지 내가 이룬 거는 사실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든 나지 그쵸. 나는 진짜 개뿔도 아니다. 지금 운동이라도 하고 공부 뭐 하고 이래야지 그때야 내가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지금 난 0원짜리 사람이다. 지금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여자애들이었는데 걔네들한테 그게 충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교육상은 이제 아무래도 단체 생활을 중요시하니까 그죠. 너를 죽여야 되고 이렇게 내가 나를 이렇게 낮춰야 되고 죽여야 되고 이제 저같이 이렇게 바라보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그게 잘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나를 낮춰서 더 발전시켜야겠다.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한다고 우리나라 교육상은 그런 것 같은데 그 스페인 여자애는 그게 감당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하나 아름답고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배우나 봐요 스페인은. 그러니까 걔가 저한테 갑자기 제 손을 이렇게 잡더니 킴 너는 멋쓸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야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게? 그러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를 막 위로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애들이 봤을 때는 근데
걔뿐만 아니라 몇 명이 그런 리액션을 하더라고요. 아. 동료끼리 있으니까. 힘들면 또 뭐 이렇게 뭐 테라피 받아볼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전 또 생각이 든 게 이렇게 뭐 제가 저를 대하는 건 제 마음이지만 그죠. 남들을 대할 때는 이제 좀 더 본인을 좀 더 좀 더 사랑하시고 천천히 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 사람 저한테는 그게 좀 힘들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대해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울림을 줄 수 있겠다. 저도 좀 약간 감동 먹긴 했거든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좋네요. 뭐 각박하기보다는 좋네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뭔가를 그래도 느끼셨다니까. 아, 저는 좀 충격이었죠. 그쵸,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뭔가 결국에는 나약해지는 건 너무나도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별걸 안 하면은 충분히 나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하고 실행하고 행동하고 이래야지 인간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이렇게 좀 더 보다 나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 딱 말씀하신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위로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런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회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또 주변에서는 그런 말을 해주고 이러면은 그렇죠. 사실 근데 저희가 그런 말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로가 듣고 싶다. 그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말만 그렇게 해주는 것도 사실 큰 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내일 아침 똑같이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일상은 변하지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기분이라도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따뜻한 한마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요즘 좀 의식적으로 칭찬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이게 결국 제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면 이 사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행위다 보니까 아 이게 칭찬 자체로 나한테는 별게 아닐 수 있어도 건네는 입장에선 별게 아닐 수 있어도 받는 입장에선 되게 큰 거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칭찬받을 때 기분 좋거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물론 당연히 그거를 생각하고 내 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내 할 일을 하더라도 괜히 칭찬이 들어오면 기분은 좋아지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좀 더 따뜻한 사회 현목 씨의 말을 듣고 또 저도 네. 앞으로 좀 사람들에게 따뜻해지고 더 다정해지고 그러려 노력을 해야겠네. 오늘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이 팟캐스트 지금 그래도 조금 찍어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근데 저는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저 그냥 오랜만에 형이랑 얘기하러 맞아요. 형 얼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너무 그냥 재밌었어요. 진짜 그냥 있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너무 막한 거 아닌가? 아니요. 너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애초에 제가 원했던 거라서 너무 저 또한 얘기를 들으면서 재밌었고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를 본인이 약간 다짐과 함께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짐. 네. 마지막에. 저희가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따뜻해질 수 있는 사회? 근데 하지만 스스로는 또 그렇게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 네. 안으로는 네. 나에게는 차갑지만 바깥으로는 따뜻할 수 있는 그런 한없이 따뜻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도록 또 오늘도 또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멋있는데 좀 멋있었어요 방금 아주 멋있는 멘트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일단 화제의 첫 번째 팟캐스트 현목 씨, 김현목이라는 게스트를 초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처음이라 사실 뭐 미숙한 부분도 있고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저 또한 매회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개선하고 또 추후에 한번 불러서 그때 좋죠. 또 불러주십시오. 재밌게 풍성하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